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사건 사고. 얼굴뿐 아니라 손과 발 등 뼈를 다쳤을 때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데요. 인체에 부러진 뼈는 저희 플레이트와 스크류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개발해 의료기기의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This is a great plate that can improve patient outcomes in America. Having to make a, like a whole... 국내뿐 아니라 해외 60여 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일 메디컬 코퍼레이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 다해 박석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무시무시한 모형과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인체 모형들을 보시면 곳곳에 플레이트와 의료용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뼈가 으스러지거나 얼굴이 함몰됐을 경우 외과적 수술도 어려웠지만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플레이트와 나사를 개발해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뼈를 쉽게 붙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와 나사를 최초로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우리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제일 메디컬 코퍼레이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과 수술의 한창인 한 대학병원. 치아를 발치하거나 치료할 때 제대로 치아를 제거하지 않아 잇몸에 염증이 생겨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잇몸에 남아있는 뼈를 제거하고 다시 잇몸끼리 잘 붙도록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해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에서 이 플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소위 이제 요즘 양악 수술이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제 턱이 부러져 오는 경우가 있어요. 턱이 부러져 오는 경우를 원래 위치에 잘 정복을 하고 고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모양의 이런 마이크로 플레이트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씩 다양하게 우리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뼈가 으스러지거나 부러졌을 때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하면 뼈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최근에는 치아뿐 아니라 머리, 팔, 다리 등 손상된 부위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사용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부러졌던 부분. 이 환자 역시 어깨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여기 상처 부위가 아프거나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감각도 괜찮으시고요. 네. 예전에는 저런 골절이 오게 되면은 금속 핀을 이용해서 고정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조기 등을 사용을 해서 뼈가 못 움직이게 해서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환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옷 입을 때 또는 가방을 멜 때 이럴 때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서 부러진 뼈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뼈가 움직일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 뒤로도 한번. 1년이 지난 지금 일상생활뿐 아니라 운동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전혀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일단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생활을 간단한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었고요. 그리고 6개월 한 1년 정도 후부터는 뭐 운동 역기라든지 헬스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도 전혀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일 메디컬 코퍼레이션 본사. 페루 바이어와 화상 회의가 한창인데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페루는 등산이나 일상생활 중에 골절 사고가 특히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뼈를 고정시킬 수 있어 최근에는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ningún paciente que tenga una complicación seria usando los implantes de Philips. Agility, Jarl is able to customize their products to the needs of our surgeons or market. Jarl continues to innovate by bringing new products to market, which is great news for Australian patients. 전 세계 최초로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개발해 호주뿐 아니라 칠레와 일본 등 해외에서 제품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대표적인 시장으로서는 일본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치과 교정용 시장의 그전 60% 이상의 마켓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턱과 얼굴 쪽 관련된 앞 안면 시장에 있어서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뇌신경외과 고정 시장에 약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아 교정을 많이 하는 일본에서는 치아 교정용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초창기에는 헤드기어를 써서 교정을 해 미용이나 효과 면에서 불편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양쪽 어금니에 교정용 걸쇠를 걸어 치아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잇몸에 직접 스크류를 박아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세 부분에 使われています。寝室管理の部分からすると、そこまで大きな問題も出てないので、ご納得いただいて使ってもらって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플레이트와 스크류. 다양한 종류의 스크류를 보며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모형에 대고 스크류를 직접 이식해보며 그 성능을 테스트해봅니다. 일본 바이어의 반응을 보니 꽤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제휴사의 최대의 強みは、やっぱりお客様中心に物事の判断をすると。 やっぱり新しい製品をどんどんどん出すだけの技術的な背景があり、なおかつお客さんの意見を謙虚に聞けるだけの会社であるという点が大変優れた点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렇다면 실제 일본의 치과 병동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치아 교정 시술이 특히 발달한 일본답게 다양한 치과 교정용 모형들이 있는데요. 이 여자분의 경우 잇몸에 직접 스크류를 넣어 교정용 치아 시술을 받았습니다. こういうヘッドギアというものを昔は使ってたんですね。こういうものですね。これで使ってたんですけど、でも選択肢が増えました。それどころかヘッドギアをする以上に歯を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スクリューさえちゃんと使えば これの協力がいらないわけなので、以前であればこれをしない人は治らなかったわけ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ロスタイムというものは減りました。本当にJLシャは信頼できるなというふうに改めて思いました。 예전에는 헤드기어를 써서 보기에도 안 좋고 한번 교정을 할 때 힘들고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스크류를 이용해 직접 잇몸에 이식해 환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해졌다는데요. 미용 효과 역시 좋아 최근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제일 메디컬 코퍼레이션의 박재일 대표를 만나봅니다. 아유, 박석원 앵커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플레이트와 나사들이 다 여기서 만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이 골절 있을 때 예. 분지러진 데를 이어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예. 지금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직 뭐 끝이 없습니다. 한,
한 40% 개발했다고 보세요. 아, 예. 60%는 이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아, 끝없이. 예. 저희가 앞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모든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 최초로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술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기술력은 플레이트에 홈을 만들어 뼈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리미티드 컨택 기술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뼈와 닿는 부분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홈 부분이 뼈와 닿지 않게 돼서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 압력이 해방돼서 뼈가 빠르게 그다음에 튼튼하게 재생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미티드 컨택입니다. 동양인의 신체 골격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플레이트의 홈은 뼈에 붙지 않도록 설계돼 혈류가 잘 돌게 하고 보다 강한 밀착력으로 뼈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디자인을 하길 경우에 오히려 한쪽에 힘이 쏠리게 돼서 그게 강도를 저하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들이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뼈의 압력도 균등하게 퍼질 수 있게끔 하고 또 강도 또한 균일한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면적을 계산을 하고 분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거쳐 다양한 모양의 플레이트를 개발. 뼈가 함몰되거나 으스러져도 상처 부위에 따라 적합한 플레이트와 스크류로 고정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기술로는 스크류 자체의 각도를 준 락킹 스크류 기술이 있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 우측편이 논 락킹 스크류라고 하는 일반 나사고요. 좌측편에 보시는 스크류가 저희가 개발한 락킹 스크류입니다. 뼈가 골절을 일으키게 되면 일자 방향으로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그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골절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스크류가 각도를 가지고 체결이 되어야지만 뼈에 가해지는 하중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뼈가 완벽하게 붙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락킹 스크류는 나사를 일자형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깎아 뼈에 쉽게 스크류가 들어가도록 만든 기술인데요. 락킹 스크류의 핵심 기술은 나사산의 각도와 나사산 사이의 간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러지거나 으스러진 뼈의 각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에 맞게 스크류의 각도와 간격을 다르게 만들어 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밀착력을 높여 시술 후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 번의 드릴링으로 나사를 바로 뼈에 넣을 수 있는 셀프 드릴링 나사를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크류를 삽입하게 될 때는 드릴링을 하고 다시 또 스크류를 삽입하는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로 드릴링 없이 그냥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스크류가 되겠고요. 이것이 저희가 사용 중인 셀프 드릴링이 가능한 저희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반 나사가 구멍을 내고 스크류를 넣었던 반면 셀프 드릴링 스크류의 경우 한 번에 뼈에 바로 이식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시술할 수 있고 상처 부위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 업체의 플레이트와 스크류는 학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플레이트와 스크류는 전체 신경외과, 구강외과에서 50%, 정형외과에서 15% 정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외국산 제품은 이제 외국인 체형에 맞춰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는 조금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 맞춰서 이제 제작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시간도 더 단축이 되고 좀 더 편리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저 같은 게 이제 족부를 하고 있지만 족부에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지금 시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은 해외 60여 개국에 수출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얼마 전 미국 FDA 승인까지 받으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바이어가 방문을 했는데요. FDA approval of product means that it meets very high quality standards
to be used in America, and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re overseen and controlled to make sure that they meet certain expectations. 고순도 티타늄을 이용해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은 미국에서도 반응이 좋아 그 사용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꼼꼼한 설계와 초정밀 세공을 거쳐 만든 제품은 특수 세척을 거치며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품에 떨어지는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위해 멸균 포장으로 품질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그 전시실이군요. 예, 맞습니다. 몸부터 화려한데요? 재밌죠. 예. 네. 여기 완전 딴 세상인데요? 재밌죠. 네. 야, 이거 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네, 와, 어떻게 또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있네요.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 전시장입니다, 저희. 근데 전시장이 분위기가 남다른데요? 전통 문화를 이용한 전시장. 아, 전통 문화를 이용한. 이곳은 사무실 한 곳에 마련된 전통 문화 전시실. 특이하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둘러본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 전시실을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바이어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예. 외국 사람한테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우리 제품이 전통 문화 속에서 굉장히 그 차별화된 그런 제품으로 부각되는 효과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거거든요. 예. 그 세계적인 거를 강조하는 게 당연한 거죠. 플레이트와 스크류로 신경외과 분야에서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 바이어들은 특히 이곳 전통 문화를 둘러보며 우리 선조들의 손기술에 감탄을 하곤 한다는데요. Our customers are quite satisfied with quality, with the strength of the products. And we are selling now more than 200 hospitals in Russia. It's about 350 departments, Neira and Craniofacial department in Russia. 자연스럽게 이 업체의 뛰어난 기술력까지 홍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그냥 보는 것마다 특별해 보이는데요. 혹시 의자도 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높은 고관대작이 옛날에 앉았던 거예요. 아, 고관대작이 앉았던 의자에 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멋있어 보입니다. 아니, 기술 개발에도 또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제품을 개발하고 나니까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자동차를 보면 포니투를 처음에 개발한 거예요. 예. 근데 유저들, 그 의사들은 BMW 벤츠를 15년부터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포니투를 써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못 쓰겠다. 예. 할 수 없이 이제 R&D를 충원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총력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의료기기 유통에서 직접 제품 생산에 뛰어든 박 대표. 그 시작은 쉽지 않았는데요. 사장님 요즘 물건 수급이 안 돼가지고 거래처에 컴플레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야, 참 어떡하냐? 야, 우리 이거 만들어보는 거 어때? 제조는요? 그 제조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제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만들어주겠어요. 한번 해보자고. 해외 제품을 국산화시키자는 목표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로 치아 교정용 플레이트와 스크류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연임이 없으셨는데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성과도 거뒀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 이 한옥의 개념이 밖에서 이렇게 바깥에다 지어놨는데 저는 안에다 지어놨잖아요. 예. 고정관념만 조금만 바꿔보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역시 제품 개발도 조금만 비틀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고 만들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걸로 해서 또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차별화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제품이 바로 일회용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지금 드라이버 같기도 하고요. 이제 수동 드라이버고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아, 이거는 수동으로 드라이버라고요? 손으로 돌려보시고 전동으로 예. 한번 돌려보시죠. 아,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 손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이거를 이렇게 수술할 때 정도로... 한참 돌려야 돼요. 아~ 예, 예. 한참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사용해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수동으로 한 거고요. 이거 네, 이제 전동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아까 놓고 한번 이걸 돌려보시면. 눌리면. 오, 편하죠? 엄청 편한데요.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아, 이걸 한번 쓰고 버린다고요? 네, 일회용이. 야, 대단한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누구도 생각을 안 했었죠. 아, 일회용으로 버리는 게 소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요. 시간 싸움이니까. 아, 시간 싸움. 사람 생명이니까 네, 비용이 네, 문제가 그렇지. 아니군요.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 1시간 사용료가 1,000만 원이 든다고 쳤을 때요. 예. 다섯 번을 돌릴 수 있는데 네 번밖에 못 돌리면 1,000만 원 못 벌리잖아요. 일회용을 들이면서 시간을 줄이니까 그렇죠. 다섯 번을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만을 더 살리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실제로 일회용 전동 공구를 이용해 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 수술 현장. 뼈가 부러지거나 으스러진 환자의 경우 플레이트에 스크류를 고정시키는 데에 시간이 꽤 많이 듭니다. 여기 엑스레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골절이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분쇄형의 골절이 많이 생기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 일회용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또 기계로 수술을 하면 매번 소독과 무거워서 스크류를 조일 때 힘이 들었는데요. 일회용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가볍고 편리해져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수술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소독해서 쓰는 이런 기계들. 이게 무겁죠. 무거운데 무겁고 이게 돌리는 거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가볍죠. 가볍고 이게 손이 안 달려 있으니까 핸들링하기가 좋고. 네, 뭐 기술 개발이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는 없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거 뭔가 가지고 갔어요.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보여줬어요.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인데 담당 사장한테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걸 설명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막 박힌다는 걸. 그래갖고 의자에다가 내가 그 앞에서 박았다니까. 그랬더니 웃어. 예.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지. 그리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 칼민 씨한테 보여주겠대. 예. 거기에 이제 칼민 씨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칼민 씨가 이거 대단한 거다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지금도 오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뭔가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니야 돼! 라고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DNA가 제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남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저희 직원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 저희 공장 뭐 다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장이건 사무직이건 구별 없이 하얀색의 제복을 입고 있는데요. 당황스럽고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입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일단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더 제품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처음에 그 부정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일을 하는지 상기시키는 배지를 전 직원이 달고 있는가 하면 기계에도 이름을 붙여 함께 한다는 의식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 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에너지 충전실을 상시 운영할 뿐 아니라 흡연자의 경우 금연에 성공하면 연말 보너스 20%를 추가 지급할 정도로 직원들의 건강에 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뭐 그런 뭐 페이나 이런 뭐 급여 부분들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근무 환경까지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넷째 주 금요일은 이제 재충전 행사라고 해서 전 직원이 모여서 거기서 제안도 하고 서로
편하게 토론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회사가 운영되면 좋은지 이런 많은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일자 매달 저희 생일자 행사도 하고요. 와, 직원이 그렇게 회사에 애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 대표님도 직원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5년째 그 행복 경영이라는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아. 그게 내 경영 그 모티입니다. 전 직원을 금요일 날을 휴무를. 네. 아. 우리나라 최초죠. 예. 그러니까 뭐 정신병자 비슷하게 뭐 일은 안 시키고 노느냐 니네 회사는. 아.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금요일 노니까 뭐 일이 안 됩니다. 부서장들이 막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예. 지금은 눈치를 안 보잖아요. 예. 신입 직원도 금요일 날 놀아야 해서 전체가 크로즈 되니까. 오. 그리고 또 3년 된 친구는 또 해외여행 다 시켜줍니다. 격주 금요일마다 문화 공연과 행사, 영화 관람을 하고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 혹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행히 저희 아이템이 그 뭐랄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허가도 받기 까다롭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들어와도 성공을 못하는 아이템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얼마든지 지금 저희 경험으로 세계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뻗어나가서 100년, 200년 돼도 이 회사가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으리라고 확신을 든다 이거죠. 네. 앞으로 뭐 100년, 200년간은 지켜봐 주시면 메디컬 코퍼레이션 모습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존 플레이트와 스크류가 사람의 몸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동물에게도 이식이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 키우는 강아지들이 되게 작은 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찾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도 오늘 그 부스 돌아다니다 이걸 한번 봤는데요. 쓰는 임플란트들이 우리 소동물에 접합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임플란트 같습니다. 최초로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개발하며 의료기기의 한류 바람을 일으켰던 제일 메디컬 코퍼레이션. 물론 티타늄이 지금 우리 인체에 그 거부 반응이 없는 그 물질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결국 사람마다 지금 그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미래 지향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소재 쪽에 티타늄을 대신할 만한 더 가장 우리 몸에 친화적인 그런 소재 쪽 개발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회사의 좀 방향을 좀 맞춰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스펙을 보지를 않습니다. 우선 사람을 보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차근차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뭐 스펙은 회사에 와서 다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인격 개발하는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고 교양을 많이 쌓으면 그게 결국 길게 볼 때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거죠. 획기적인 의료용 플레이트와 나사를 개발하며 의료기기 시장에 한류 바람을 일으켰던 제일 메디컬 코퍼레이션.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제일 메디컬 코퍼레이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행복 제일! 파이팅! 우리가 먹는 약의 원료가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약만큼 어렵다는 원료 의약품 개발의 성공, 국산화 대체 효과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다. 또 그때는 이제 남들보다 좀 빠르게 또 개발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시장이 이제 일본인데 예. 제조가 까다로운 핵심 원료 의약품에만 도전해 축적해온 차별화된 기술력과 위기 때마다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며 쌓아올린 성공 스토리. 토종 원료 의약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온 성공 스토리.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회사 입사하면 누구나 이 세 가지 이 목표, 일 뭐 이런 거를 다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걸어놓고 자기가 항상 볼 수 있게. 목표가 있어야지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젊었을 때 목표를 정하고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가
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